생일 파티 초대장을 줬잖아요. 멤버들이 저를 위해 뭘 준비해 줬대요. 볼까요? 너무 궁금한데 지금 우리 같이 보러 가볼까요? 이번엔 다 함께 계신데 저희 멤버들 다섯 명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멤버들이 불을 끄고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 잘 모르는데 시초 다 보여. 울어?
항상 잘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 앞으로 창창하니까 우리 미래는 그 창창한 미래 꽃길로 한번 만들어보자. 좋아요. 언니도 한마디 해야지. 우리한테. 우리한테. 초대장을 쓴 건 난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줘서. 우리 정말 이제 첫 데뷔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더 화이팅해요. 좋아요. 승인아 사랑해. 빛이 사랑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 정정. 케이크 이거 다 뺄까? 그거는 맛있다. 이거 한번 보. 이거 근데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리유나가 한번 좀. 유나 닮았죠 이거. 자기 할래 이러면서. 이거 유나가 자기 그린 것 같아. 그냥 나 할래. 근데 귀여운데 잘 그렸어. 전에 우리 이거 했었잖아. 근데 어. 이거 진짜 어렵잖아. 맞아. 이거 초코펜이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맞아. 다르다. 너무 예쁘게. 그럼 이거 다 뺄까 이제 먹어야 돼. 이제 한 먹자. 가지? 아 그럼 기다려줘. 근데 이게 마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마늘이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마늘 이런 거. 맞아. 마늘반을 칠할 줄 알아. 어머 이게. 유진이가 좋아하는 제2의 마늘반. 이거를 일단 먹고. 와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잘 꾸몄다 이거. Thank you. 아 thank you. 이거 그 이거를 아 저도 안 가져. 봉투가 어딨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 되게. 저도 쓰레기 놔줘. 나도 줘요? 나. 오. 맞아, 맞아. 아. Let's go. 대박. 이거 칼 나. 그때 이것도 널 위한 거야. 자 이제 그 안경을 벗고 가수팬이야. 해피 벌스데이.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모카빵이 제일 중요해. 모카빵이 제일 중요해. 나이트 맞나? 한번 댓글 볼까? 아니 그냥 포크 근데 뭔가 케이크는 근데 해먹어야 제일 맛있어. 우리 들고 먹어? 할 수 있잖아. 냄비가 아니니까. 유나 꾸염시켜. 뿌염. 자. 어, 나 늦은 시간에. 어, 오늘 생일이신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 한번 축하해요. 생일 벌써 축하드려요. 정말 날씨가 좋고 꽃도 많이 핀 날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쁘실 거예요. 오늘 생일 파티예요. 류진이 생일 파티 아니고. 오늘은 4월 17일 생일. 다 같이 해요 생일 파티. 다 같이 하는 거지. 아, 오, 잘 듣고 있고. 잘 듣고 있고. 나도 진짜 잘 듣고 있어요. 우와. 맞아, 댓글 많이 해요. 여기. 어, 네 등분 됐다. 어, 네 등분 됐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이 됐다. 좀 먹을 사람 있어. 아, 이것도 좀. 소식할 사람. 조금 먹을 사람. 좋아. 됐다. 이렇게 됐다. 왔다. 자, 케이크 먹던 가나요? 라고 하죠. 가나요. 갑니다. 갑니다. 자, 다들 접시 하나씩 주세요. 나한테. 내가 빵 줄게. 아, 아 네, 맞아. 오늘 네, 이런 순간. 자, 이렇게 집에 가서. 자, 줄 서. 그래? 얘 맛있게 좀. 나 마늘바게트 마늘바게트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게 짜면 꾸불꾸불도 할 때 나와요. 그치? 응. 맞아, 완전. 묻어가지고. 이거는 저희 집에 가서 류진 언니가 더 맛있게 해주세요. 위에 마늘 이렇게 해서. 냄새가 맛있네요.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 여러분 다 케이크 하나씩 사오세요, 집에 지금. 같이 먹을 거니까. 당장 사오세요. 하나 남았어.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밤에 뭘 먹어서. 맞아.
우리 때문에 야식 드시면 어떡해? 배고파서? 항상 밤에 뭐 먹는 거 언니 아니야? 저희 먹방을 계속 저녁에 하게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래. 복합빵 여기에요. 이거를 포크는 가져가세요. 지금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딱 이거 오늘 숙면습하다가 제가 마침 그냥 이런 바게트 빵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사왔네. 네, 잘 먹게 하겠습니다. 빵 진짜 많이 먹으네요. 맛있는 걸? 맛있다. 맛 평가해달래요. 아, 음식을 일단 해주세요. 제가요? 이거 딱 구한 뭐가 제일 이거. 맛있는 기준이 뭐죠? 모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견과류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모카버는 모카버는 그래야 고소함이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크랜베리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빵은 우선 합격입니다 저한테. 나는 그거 저는 모카빵 안에 연유가 들어있거나 연유 흐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생크림이 들어있어. 너무 느끼해. 나는 딱 아, 너무 좋아. 건포도나 크랜베리가 딱 맞아. 생크림이 들어가 있고 위에 슈가 파우더. 그럼 나도 연유 들어간 거 좋아해. 다. 응, 완전 달고 이것도 좋아. 맛있다. 댓글 보고 싶어서. 아 잠시만 앞에 생크림 있잖아. 어? 언니 먼저 하는 먹어. 응? 너 먹어. 아니야. 댓글 먹어. 제가 중계해 주죠. 오. 너무 한도가 큰데? 있지 보고 싶어요. 저희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 맞아요. 예쁜 유진이 사랑해. 아 맞다. 저희 인스타 만들고 첫 단체 VR 아닌가요? 맞아 맞아. 정말 저희 단체 VR 라이브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저희 정말 단체 브이라이브 이렇게 다 켰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진짜 완전 어떠세요 여러분? 아 여기 물어본 거 아, 여러분 샷해 주세요. 먹느라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와 뭐라고? 자 어머. 야, 진짜 많은 분들께서 유진이 생일 축하해주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생일이신 분들도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맛있다 생크림이 되게. 언니, 유진이 생일 소원 있어요? 저 생일 소원이요? 네. 소원이요? 소원. 막 생각해본 적 없는데. 간단하게. 아까 초 불 때 생각 안 했어요? 초 불 때는 생각했죠. 까먹었구나. 생각했죠. 있지. 잘 아니 그럼 말은 안 되는데. 말하면 안 이러죠. 아직 이게 문장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뒤에 거 있었어요. 여러분 비밀로 할게요. 주제는 있지 잘 되자였다는 거. 네. 그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맛있어. 맞아. 진짜 촉촉해. 너가 약간 힘들어. 잘 먹는 거. 이거 그때 우리 먹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쌤 해드릴 때. 저희가 정말 이 케이크 되게 데코하기 좋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서프라이즈로 어떤 분들한테 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이 케이크 많이 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맞아. 우와. 먹을 때마다 감사해. 진짜 맛있다. 하도 되겠지. 먹을 때마다 놀라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울려보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먹을 때마다 감탄스러운 맛이야.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막 내가 산 것 같고. 잠깐,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뭔가 있지 생일 같아. 나 전에도 먹어봤던, 맞아, 먹어봤는데 왜 처음 본 것 같지? 뭔가 먹을 때마다 생일. 다른 맛이 이거 있지 생일 같지 않아? 나 아까 이거 하는데 그 G랑 Y가 있는데 어? 유진 언니 어? G가 안 들어가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알면 있지였어.
사실 류진이었어. 류진이었어. 이름이 류진이었어. 어? 아, 안 돼. 빨리 이걸로. 이거 그러면 내가 끼면 안 돼? 정말. 아니, 이거는 엄마가 끓여봐. 꽃갈 거는 생일이 잘 써야 돼. 이거는 잘 써. 그러면 저거를 놔야 돼. 많이 먹어, 이쁜이들. 감사합니다. 카메라 고정 좀 시켜주세요. 저희의 약간 저희 가까이 있는 모습도 궁금해 하실까봐 막 들고 열심히 찍어주세요 지금. 저희가 또 되게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조차 지금 다들 하루의 마무리를 잊지러 하고 계시겠죠?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11시쯤 됐어요. 11시 8분? 그러면 우리 12시 넘어가까지 하자. 우후! 팬분들이랑 학교가 애기들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애기들 내일 학교 가야 돼요. 내가 댓글 봤는데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VF 킨다 그래서 왔다는 사람. 어 그러면 어머 얼른 가세요.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일단 퍼스트인데 일단 가세요. 돌려보내. 있지는 언제나 있으니까. 있지는 맞아. 중간고사 보러 가요. 와 그래도 뭔가 류진 언니 생일 마지막 시험 따위야 돼. 맞지 뭔지 알지? 12시 넘어갈 때 있지 다 보고 시험 공부해야 돼요. 여기 8살이 시험 공부 화이팅. 8살 시험 완전 화이팅. 저도 시험을 봐야지만 언니다 8살이 그러네. 우리만 시험 안 봐. 닉네임이 언니야. 일찍 자야 키 커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일찍 자야 키 커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약간 우리 1주년 된 것 같다, 이제 1주년. 그럼 약 피곤한데 싹 날라갔대. 어. 우리 유나, 너는 또 내일 회사 직장 출근도 활동하라고 한번 해드려요. 왜 이렇게 사초롬해? 너무 잘못했어. 내가. 여러분, 내일도 직장 가셔야 하고, 저도 내일 학교 가야 하고, 아침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응원 메시지 약간 결핍 보이세요. 류진이 애교 보여주세요. 아싸! 아싸. 아싸. 제가 복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니 팬미팅 때 제가 그거 상무님한테 시킨 거였죠. 얼마나 일을 잘 그게 영상이 남았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신나요. 진짜 귀여웠어. 만들 기회 또 제가 드리는 거 같아요. 진짜요? 너무 고맙다. Yeah. 근데 저는 되게 애교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Go! 뭘 해야 되지? 애교? 내가 그럼 정해줄까? 그럼 정해준 거 해. 위험하다. 유나 애교 가자. 네. 아, 네 좋아요. 아, 시범으로. 언니가 그거 해. 시범을 보여주는 건가요? 치즈 먹어? 진짜 궁금하다. 와 진짜 궁금하다. 나 유진아 진짜 궁금했어. 치즈 김밥 말고 치즈 버거? 그 황정은 분이 선배님이 그 선배님이 아 그 크게 말하나 그거 완전 유행했던 맞지? 그거구나. 어 야 진짜 궁금하다. 빵! 어 이거 이거 나 왜 이래? 저희가 비밀이가 보여줍니다. 저희가 사실 밤 12시가 다가오면은 아이들이 살짝 텐션이 높아서 연습하다가도 이제 애들이 갑자기 지쳐다 기분이 좋아졌다 하면 시계를 보면 곧 12시야. 12시. 아니 제가 그 시트콤 정말 엄청 팬이거든요. 저도. 저도요. 그런 거 보여주실까요? 자, 네. 그러면은 3, 2, 1, 렛츠고! 어떻게 나? 얘가 채널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댓글 중에 명체가 보여달라는 말이 많아요. 명체. 제가 좀 이제 면역력이 좀 생겨가지고 전 이제 애교 무섭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애교 면역.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 디드버거. 저 치즈버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저 불고기 먹어본 게 안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세령아 여기가 조금 늦게 보여서 너가 애교 부린 거 내가 지금 봤는데 진짜? 웃겨. 우리 언니 약간
아닐까 봐. 아니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갈 감먹어도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와줘야 돼. 어, 이거 프라이버시야. 어, 알겠어. 알겠어. 들었어. 다 들었어. 네. 유진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 어, 뭐? 어, 생일인가? 아니요, 문자로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야! 여러분, 유진이가 애교를 보여줬네요. 아, 좋다. Let's go, let's go. 진짜 보기 힘든.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정말 수고하셨고, 내일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유진이의 애교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빠로 시작하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언니면 언니. 언니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언니들이 언니 언니들이 마음을 잘해봐. 너무 잘합니다. 거의 유나인데 유나가 우리 부를 때 언니 유나는 예쁘게 아니 채령 언니야 언니야 막 언니야 말이 되는 이분 그 진짜 귀여운 맞아 언니야라고 불러요 언니야 자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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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손을 이렇게 했죠 하이 둘 둘 제가 리스펙을 올게요. 제가 TV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이거는 독학하는 거야. TV를 보는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독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치즈버거 내가... 1000개 사주신대. 내가 그래서 애교를 언젠가 할 날이 올 것 같아서 난 유튜브에 애교 모음 이런 걸 쳤는데 진짜? 어, 진짜? 진짜 귀여우시다. 나중에 애교 모음 했는데 체령이 나오면 좋겠다. 그치? 모음 줄여서 각부에 각부에 가서 각목을 부르는 애교 각목이면 주부에 주먹을 부르는 애교 우리 나중에 5천만 우리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나올 것 같아서 그래 나랑 괜찮아 유나도 해줘 그다음에 나는 너는 너는 실상 얘기 막내라서 해야 돼 약간 일상 얘기 유나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면 돼 맞아 언니 사업을 부셔버리네라고. 어? 부셔버리는 게 그만큼 별로라는 거야. 아니지. 사업이 끝나는 거지. 아, 우리 때문에 막 왜 그만큼 결혼했어? 어. 그만큼 우리 때문에 막 지진다. 여기 지진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아니야? 그런가? 유진이가 얘기한 그거 아니야? 강목을 부르는 애교. 누나는 저는 앞으로 애교를 하자. 지진을 부르는 애교. 지구에 지구에 자 유진 I wanna be your girlfriend 이런 거 그냥 치즈버거 안 한다고 버티는 거 치즈버거 갖고 갈게 저 태어나주셔서 고마워 유진아 나도 진짜 못해 그거 치즈버거 치즈버거 이거 그 문장을 하나만 안 해 나에게 줘봐 자 시간이 늦으면 조금 텐션이 다시 올라가요. 맞아요.
다음에 낮에인데 다 끝이 다운돼 있는 거 아니야? 유진이 생각하면서 샀어요 저희가. 진짜요? 언니 하나 초이스해. 저 풀떼기 좋아하는 거 어떡해. 유진아 풀 너 이거 잘 키워야 돼? 이거 잘 안 죽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그거야. 이런 너를 위한 맞춤이야. 이거 너가 지금 맞춤. 조금씩만 사. 아니 이거 누가 준 건지 너무 뻔한데. 그럼 골라야 돼. 한번 봐봐. 봐봐. 뻔해? 이거 진짜 유나. 이건 유나잖아.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냥 이거. 너가 들고 있었잖아. 꽃 유나처럼 생겼어. This is 아 예지스? 어머 뭐야, 다 다들 자기랑 어울리게 됐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준 것 같아. 이거 진짜 유나 얼굴 같고 이거 진짜 예지 같아. 이거는 그냥 채령이가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뭐 이거 유나가 류진이 생각나서 샀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유나 닮은 거를 뭘 직접 고른 유나 반에 나도 또 이해가면서 너무 아니야 언니가 항상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해. 너무 이 친구 절대 이거 보고 안 생각하. 이 친구 절대 죽지 않아. 이거 그거야? 그 플라스틱? 어? No, 플라스틱은 아니야. 맞아. 저희 초대장 다 받았어요. 실크 플라워. 절대 죽지 않아. 맞춤형이야 이거. 근데 이름이 실크 플라워야. 실크 플라워. 이것은 안개꽃. 안개꽃. 이것은 너무 귀엽다. 쬐끔하고 귀엽죠. 이것은 스투키예요. 스투키? 이게 딱 널 네. 제일 닮았어. 이게 왜냐면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원래 스투키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스투키? 되게 쬐끔한 거 아니야? 스투키? 되게 굵직굵직하게 생겼는데 이게 좀 특이하대요 생긴 게. 유니크해 같은 거. 그래서 유니크해가지고 일단 류진을 떠올렸고 그럼 류진이 귀찮음이 많으니까 이거는 되게 크게 정성을 안 들여도 돼. 이거 알로에 아니야? 알로에? 알로에 스투키. 같은 느낌이 이거 찢어가지고 어? 밀크티에 넣어가지고 뭘 생각하는 거야? 와 너는 뭐? 왜 알로에 밀크티 먹고 싶어? 나중에 피부 진정용으로 도착 알로에 알로에 언니 봤어? 응. 알로에 있다만 해. 어떻게 키우라고? 오늘 잠은 다 잤다. 우리 잊지 마서. 아니에요. 주무셔야 돼요. 거짓말 잔 거예요. 꿀잠 자야 돼. 우리가 이따가 끝낼 때 우리 또 굿밤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시간이 진짜 굿밤 할 시간이니까. 맞아. 맞아. 여러분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다 행운이 가득하게 올백 기원합니다. 올백. 올백 기원해요. 네. 우리 고3이잖아. 맞아. 아, 친구들 화이팅. 수험생들 화이팅. 우와, 친구들 화이팅. 여러분 얼마 안 남은 학교 생활. 열심히 바르고 행복하게 바르고 우리 엄마를 바르고 참고 아니 그래도 하나 초이스 제일 마음에 드는 진짜로? 초이스? 응 뭔가 셋 다 예쁜데? 그래도 셋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아, 알고 있었어 호익 호익도 화이팅 유나 거 안 골라주면 유나 삐질 거지 아니야 안 삐져 아 얘가 삐졌는데? 아 나 이거 얘가 벌써 삐졌어 왜 웃어 둘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우유 맞아요 네? 여러분 저희 너무 기분 좋아서 놀라셨죠? 아니 왜 둘이 이래요? 막 그러냐고 아니 누가 댓글에서 우유 맞냐고 맞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12시가 다가오면 저희가 약간 이상할 정도로 텐션이 갑자기 높아져요. 아니 그래서 하나 골라줘. 자꾸 돌아오네. 아는 대로 빼봐도 돌아. 자 유진의 선택은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이거야. 그래. 마음에 들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 예뻐요. 여기 진짜 꽃밭이다, 그치? 그러게. 샤라라라라. 저는 저게 일본어 되지 않거든요. 샤라라라라라.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날려보겠어. 어머, 이거 나만 정상인 것 같아? 자라라라라 소리 막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껴져 있어. 약간 아오 아니 뭘 모르네. 붙였는데 그냥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 예쁜 예쁘나 없네. 어머 예뻐 언니 머리 다른 머리 하나씩 꽂아줘 라틴 이렇게 어 좋아. 라틴 좋아.
어, 라푼젤 나 노래 부르면 이거 된다는 거야. 뭐? 어, 안 돼. 예쁜 입맛.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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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누가 모르겠대? 알겠네. 누가 모르겠다 그랬어. 언니 무슨 컷이야? 예지야 말리지 말고 말해줘 그걸 하고. 언니 말리지 말고 말리지 말고 새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저건 진짜 맛있겠네. 또 다 해줘. 또 저거 또 해준 거야. 다 해준다? 예전에 한 번 더 해줘. 이거 말리지 마 이렇게. 아 언니. 어, 우리, 우리 그러면 그러면 난 리아 애교가 보고 싶어. 어, 나도 왜냐면 맞아 리아 언니 너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무 거.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팬분들이 실망하신다. 맞아 얼마나 아니고요. 언니 내가, 그냥 쌈박하게 딱 귀신 꿇었어 해줘. 내가 아니 내가 그걸 몰라 정말 깔쌈하게 주어를 줍니다. 라고 말해줬네. 라고 말해줬어. 진짜 이제 모를 수가 없다. 이제 저쪽 보고 하면 돼. 저거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 리아 애교해라고 오시면. 아, 아, 진짜 빨리. 갑자기 오늘 테이프가 여기 똑똑해. 권력으로 빨리 해. 네, 자, 저의 되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자, 5, 4, 3. 그럼 막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이걸 귀엽게 해야지. 약간 발음 그럼 예시 한 번만. 아니, 아, 그만. 그러면 나한테 못 듣다고 뭘 하면 안 돼? 알았다. 아, 근데 대신 언니 성의 없게 하면은 나 울 거야. 언니 그냥 나 꿈꿨어. 이제 이거 누구면은 나 울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나 민자 다음 자는 지금. 눈물이야. 다음 자는 눈물. 와 너네 진짜 이 궁금한 너무. 아, 아니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어서 보여주세요. 너무 기대를 하면 아, 가. 멋있게 해주셨어요. 뭘 알죠? 하나, 하나 둘, 셋! 우린 뭐 해봤나? 우린 뭐 해? 나. 어. 나. 카메라 보고.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뭐라고 이제 눈물로 쳐다봐. 아니 얼굴 딱 빨개졌어. 진짜 빨개졌어. 우리 다음 생일은 이제 예지 언니잖아요. 예지 언니 생일날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한강 가. 하고 싶어. 한강 다 얘기해봐. 한강 다 얘기하면 너가 생일 파티 해줄 거야? 아 그럼 언니가 사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직원 우리 회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때 생일 파티를 대규모로 하는 거 어때? 팬분들이랑 같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예지 언니가 다 준비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세팅되면 예지 언니 밤새서 만들어. 나는 눈물로 잔을 채울 거야. 언제 다 하지? 아니면은 한 번 한 분 집까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생일입니다. 초대장 하나씩 드려야 돼. 근데 아, 만나는 곳이 없어. 진짜. 나 와. 재밌겠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저 아니요? 아니요? 아쉬워. 진짜? 응. 늦었어. 늦었어. 근데 그리고 맞아. 여러분 시험 공부를 저희는 별로 디스트럭트 나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그러긴 해. 지금 딱 자면은 딱 잘 잘 수 있는 부모님께 칭찬받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이치가 아, 애들 잠을 그렇게 잘죠. 저희 시험이신 분들은 저희 보고 힘내셔서 조금만 더 열공 파이팅 해서 이제 일주일이면 또 시험 끝나면 또 놀 수 있잖아요. 파이팅 그리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맞아. 내일 파이팅 출근길 파이팅. 다들 너무 오늘 하루도 또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류진언니와 함께 잘 해볼게요. 저희가 류진이 잘 테이크 할게요 여러분. 오늘 생일이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굿밤 할까요? 굿밤 시작. 굿밤 안녕 잘 자요.